안녕하세요. 2021년 5월 7일 금요일 저녁 6시 20분 불금봉 공고 시간입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쳐주셔서요. 실명으로 수락받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응한 종목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는데요. 먼저 어제 종가매매 종목 동방 말씀드리기 전에 모더나와 관련된 뉴스를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엔투텍과 관련해 가지고요. 오늘 엔투텍 가져가시는 분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제가 아침에 예상했던 것 같이 조금 아침에 하락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큰 하락이었습니다. 엄청난 하락을 또 반등을 시켰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을 내려갔는데 그래도 이렇게 밑에 지지선을 좀 받쳐주고 있습니다. 갭 하락에서 시작했던 엔투텍, 모더나 관련주인데요. 지금 추가 상장이기 때문에 1545원에 5월 11일 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렇게 그 추가 상장하는 CB, 컨버터블 본드에 관련된 이러한 이슈 때문에 공시가 떠가지고 이러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더나 관련해서도 오늘 좋은 뉴스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모더나 관련해가지고 뉴스들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매수한 시점이 여기입니다. 매수한 이후로 전체적으로는 4일간 빠졌고요. 이 전체 하락은 5일간 하락을 했는데 모더나 CEO가 오늘 또 발표하기로 6개월간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생길 것이다. 그리고 12세에서 17세 청소년한테도 임상시험을 해서 이렇게 그 맞힐 수 있도록 모더나 주사를 맞힐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뉴스를 내놨습니다. 12세에서 17세 청소년한테도요. 지금 임상 효과가 예방 효과가 96% 정도 이렇게 있다는 모더나 굉장히 우수한 백신입니다. 모더나 관련해 가지고 몇달 동안 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새 변이 바이러스의 부스터샷 3차 접종에 아주 잘 예방이 되는 백신은 모더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더나가 또 어제 뉴욕 증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놀라운 이익으로요. 21조 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21조 어마어마한 매출인데요. 그래서 엔투텍하고 AB 프로바이오 오늘 우리가 이 대응하고 있는 엔투텍과 같은 테마가 AB 프로바이오인데요. 이 AB 프로바이오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시외에서도 보시면요. 3.45%까지 상승을 해서 1,350원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 엔투텍은 지금 바로 아까 말씀드린 추가 상장 CB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이 이슈 때문에 좀 떨어졌는데요. 시외에서 2,470원 1.2%대까지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많은 하락이 있었는데요. 그간 5거래일 동안 우리가 매수한 지는 지금 4거래일이고요. 지난 월요일 날 지금 매수해 가지고 일주일 내내 4거래일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 21조와 관련해 가지고도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 이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 거래가 약간은 오늘 많이 터졌습니다. 그렇지만 더큰 상승을 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수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대응을 하는데요. 저는 엔투텍 지금 추가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크게 올랐는데 엔투텍의 이러한 악재 때문에 주가가 비틀비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제든지 모더나와 관련한 이러한 모든 종목이 오늘 이 시외에서 급상승을 좀 했습니다. 대략 평균 3%대로 이렇게 올라간 걸로 봐서 월요일날 모더나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엔투텍 뭐 엄청난 상승은 아니지만요. 이제 이 추가 상장 소식은 이미 알려진 재료고 여기에 이제 대응하면서 조금 조금씩 우리가 대응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층 저항대가 3,100원대인데요. 지금 평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은
저는 지금 2,800원대입니다. 2,800원대보다 조금 이제 중반 정도 되는데 3,1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고요. 이러한 뉴스가 계속해서 모더나 관련해서 나온다 그러면 조금 상승을 하다가 잠깐 반등을 하다가 또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엔투텍 다음 주 월요일 날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밴드 잠깐 보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모더나 관련한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 21조 매출과 관련된 뉴스를 제가 장중에 올려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방과 관련해서 동방, 이 쿠팡과 관련된 물류,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동방과 같은 물류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요. 제가 물류 동방을 어제 종가매매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유형으로 해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동방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일봉상에서 어제보다 상승하면서 윗꼬리가 있습니다. 3층 저항대를 뭐 당연히 뚫지 못하고 요 근처에서 이렇게 그 저항받으면서요.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지만은 분봉상에서 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 무렵에 매수하셔가지고 10시쯤에 피크를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큰 상승이 있어서 수익으로 가져갔던 동방입니다. 그동안 들고 가셨던 분들 다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들고 가는 오늘은 들고 가는 종목들 좀 홀딩해서 가져가는 종목들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될 정리가 좀 되어야 될것 같아서 오늘 핫이슈 물론 할 만한 종목도 없었지만 이런 홀딩한 종목들 또 종가 매매 종목 이런 것들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목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시멘트 홀딩해 왔는데요. 오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설과 관련해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건설 수요와 맞물려서 시멘트 품귀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요. 어제 브레이크가 걸리고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했는데 정확하게 올라갔더라도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4층 여기 올라가기가 좀 힘들다 그랬습니다. 3,850원이 지금 요 4층의 저항대인데요. 물론 위까지 올라갔다가 여기 안착을 해야지 3,850원에 안착해서 오늘 보시는 것 같이 3,875원 안착입니다. 그래야 더큰 상승, 뭐 4,000원대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데 오늘 3,850원 안착하고 종가 매매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들고 가시는 분들 대부분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요 위에서 조금 매도 안 하신 분들 그대로 조그만 수익 갖고 그대로 좀 매도하고 나오시라고 그랬는데요. 그 이후에 반등이 없었습니다. 물론 월요일 날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요. 보시는 것 같이 고려 시멘트는 3,850원이 요 저항이었는데 이제 3,875원 올라갔기 때문에 지지대로 오늘 300억 원대에 이런 거래 대금이 터져서 올라간 이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져갔던 종목 중에 동방과 고려시멘트는 좋은 이러한 수익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핫이슈는 오늘 없었고요. 엔투텍 추가 상장 물량 나오고 있어서 하락하고 있지만은 뉴스도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살짝 떨어졌다가 상승 중이니까 추가 매수하실 분은 매수하시고 SH 에너지화학 대응하라 그랬습니다. 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종가 매매는요 오늘 SH 에너지화학으로 우리가 했고 엔투텍은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오늘 상승할 때 수익을 내고 나오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아침에 급 하락을 했는데 이런 하락하는 지점에서 매수하셔서 이외에 물타기 하셔가지고요. 여기까지 하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엔투텍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 지금 추가 상장에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월요일쯤에는 하락이 멈추고 조금 이 보합권에서 상승을 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엔투텍 같은 경우에도 상승 후에 이 상승 고점을 2층 저항대 여기 보시는 것 같죠? 3,100원 이상까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상승을 좀 하더라도요, 3,100원 밑에까지 이렇게 상승하고 마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상승을 하더라도 모더나와 관련된 추가 뉴스가 뜨면서,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10일 날 발표되는 이 모더나 관련 뉴스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모더나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 임상 결과에 대해서 10일 날 공개한다는 지금 뉴스가 오후에 이렇게 좀 뜨면서, 아마 그래서 시외에 이렇게 엔투텍을 매수하고 또 AB 프로바이오도 시외에서 좀 움직임이 있는 걸로, 상승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품목 허가를 위한 보건당국의 첫 번째 전문가 자문 결과가 10일 날 월요일 날 공개됩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건데요. 앞으로 오전에 회의 결과가 아마 발표될 걸로 보여가지고, 내일 월요일 날 오전에도 아마 좋은 소식이 나올 거예요. 모더나가 백신 중에는 우수한 백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검증 결과 굉장히 좋게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게 10일 날 오전에 기다립니다.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빠져 있더라도 어느 정도 또그 추가 상장 때문에 내려가더라도요, 반등할 때 조금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약 5만 주 정도 이상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평단이고요. 저 역시 이런 반등이 있을 때 빠져나오려고 지금 이러한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약처에서 이러한 최종 점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3중 자문 절차를 거쳐서 이러한 결과들을 발표할 건데요. 아무래도 모더나 백신에 관련된 안정성, 효과성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검증 결과가 나올 건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 백신 mRNA, 그러니까 메신저 리보핵산이라고 그러는데요, 항원 유전자를 갖는 형태로 체내에 항원 단백질을 생성하게 만들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mRNA 방식이 바로 모더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mRNA에 관련된 모더나 백신에 관련해서 10일 월요일 날 오전에 전문가 자문 결과가 나올 건데, 지금 예상은 좋은 결과로 나올 걸로, 시외의 흐름이라든가 전체 분위기 봐서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월요일 날 여기 3,100원대 저항입니다. 저항을 뚫으려고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 터져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1,000억 이상 거래 대금이 터져야 여기를 뚫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엔투텍 같은 경우에는 12 추가 상장 물량의 이슈도 있고요, 그 저항대도 있어서 여기 3,100원대가 지금 저항입니다. 올라가더라도 그 아래에서 상승하다가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자리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약간 갭으로 띄워주면서 위에까지 올라왔다가요,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아닐까. 그 이후로는 조금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짧은 대응이 필요하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뭐100% 아닙니다. 미래를 그냥 대응하기 위해서 예측할 뿐이니까요. 우리 가져가는 엔투텍을 가져가는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 유튜브를 우연히 보신 분들이 뭐 다른 말씀 하셔도요, 우리하고 또 평단도 다르고 수량도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은 지금 엔투텍 들고 가시는데요, 오늘 낮에도 손절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전화 오신 분도 있는데, 하락할 때 이렇게 많은 하락이 있을 때 손절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조금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검증과 관련된 이러한 뉴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오늘 제가 또 SH 에너지화학, 어제 우리가 대응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오늘 눌림목이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SH 에너지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준불연성 생산 기대감과 관련해서 제품과 관련한 이러한 이슈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눌림목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쯤에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그랬는데요,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보합권에서 이렇게 잘 끝났고요, 수급 라인도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월요일 날이 SH 에너지화 종가매매 종목으로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항상 여러분들 보실 때에요. 제가 동영상, 불금봉 동영상에서 요거 만드는 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 5일선 지지와 저항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이 표시되는 이 해석하고 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SH 에너지 화학은요, 길게 보시더라도 여기 4층 저항대가 1430원입니다. 지금 1315원에 이렇게 눌림목이 들어갔는데요. 길게 보시더라도 1315원을 뚫고 갈이 1300이 아니고요. 1430원이죠. 여기 1430원을 뚫고 올라가려면 어마어마한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는 좀 상승을 하고 조금 추가 상승을 할때요 밑에까지 길게 좀 보셔도 될것 같은 종목입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석유와 관련된 가격 상승과 또 맞물려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이렇게 그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도 또 11종목이 상한가로 뛰고 올라왔습니다. 삼성제약이 오랜만에 상한가를 치고 올라왔는데요. 이런 상승이 있었던 게 갑자기 요즘 잘안 오던 삼성제약이 갑작스럽게 올라온 이유가 췌장암 치료제 임상 3상의 결과가 6월 발표한다는 이러한 뉴스가 확 뜨면서 바로 상한가를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관련해서 동양 우선주, 오늘 우선주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요. 윤석열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윤석열하고 동양 이 회사 임원들, 윤석열하고 서울대 동문, 또 법무법인 태평양에 근무했던 이런 친분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또 동양과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고요. 오늘 건설 관련주로는 금호건설, 우선주가 많이 뛰고 있는데, 우선주가 뛸 때가 불황일 때입니다. 어느 정도 이 주식에 하락세가 있고요. 테마가 잘 형성이 되지 않으면요. 우선주가 막 뛰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좀 이따가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주 이렇게 뛰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선주는 팔려 그래도 이 호가창에 수량이 별로 없어서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부주, 76주, 100주 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우선주 움직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안 하고 그러는 겁니다.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도 또 이러한 그 윤석열과 관련해 가지고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수건설, 특수건설도 계속해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지하공사와 또 맞물리고, 그리고 대구에 주상복합 시설에 관련한 신축공사 시공사로 선정했다는 소식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쭉 올라왔고요. 노르표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관련주로 연일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캐리 소프트가 또 크게 올라왔는데요. 20% 상승 마감했습니다. 캐리 소프트 연일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기상어와 관련해 가지고 이 호주, 유럽에 진출했다 이런 소식이 또 20%대까지 이렇게 크게 올라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흐름이 오늘 시장에 윤석열 뭐 이런 그 조그만 테마 때문에 올라왔는데요. 전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그 뉴스 테마 호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이런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사거래일입니다. 5월 5일 휴일 날 쉬었고요. 지금 우리가 들고 가는 종목 또 클라우드웨어, 엔투테, BDI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요. BDI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 주에 뉴스가 좀 나오면서 조금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2층 지지대가 6,054원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지지대를 그대로 받치고 6,050원을 떨어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나마 받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제가 이건 뭐 저기
조금 뉴스가 있어서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주린이들한테 이렇게 그 호재 뉴스만 얘기하냐 그러는데 물려 있는 분들 여기서 좀 올라올 수 있는 회사에서 지금 이 6월 2일 유상증자 성공하기 위해서 아마 뉴스를 5월 한 25일까지는 좀 안정권에 있으니까 그때까지 띄울 때좀 손해를 보더라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 빨리 안 올라오면 10,000원대까지 안 올라오면요. 여기서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손절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0일부터 이제 미국에서 이 안 회장이 또 엘리슨하고 그리고 이 풍력 회사하고 같이 지금 미팅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뉴스가 좀 도출돼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다음 주 대응하는데도 크게 상승을 하지 않으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손절하고 나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뉴스에도 지금 움직이지 않고 시장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런 BDI. 지금 다음 주에 움직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오늘 SH 에너지 화학을 종가 매매로 가져갔고요. 고려 시멘트하고 동방은 성공적인 이러한 수익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금호 HD하고요, SFA 반도체, 상심 브레이크 이렇게 갖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상심 브레이크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여기 4층 저항대가 5,050원 정도인데요. 그 밑에서 수익을 챙기고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상심 브레이크 다음 주에는 이 정도 5,050원 아래쪽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클라우드웨어는 월요일 날 충분히 한번 상승을 하는데 여기 2,000원 밑에서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관련해 가지고요. 제목에다 좀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자세히 보시고 좀 이따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은요. 불금봉 시삼이 종목 탐구 공부 끝내고요. 일요일 날 저녁에 월요일을 위한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